갑자기 망치로 씨앗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아버지 지금 망치로 뭐 하시는 거예요? 멧돼지 씨앗 발췌하고 있어요. 씨앗 속에 씨앗이 또 있다? 껍질처럼 뚜껑 부분을 깨야지 안에 산조인이라고 불명적에 좋은 씨앗입니다. 사실 멧돼추의 씨앗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딱딱한 겉부분을 깨서 나오는 반들반들한 속씨앗이 약재로 쓰이는 산조인이라고 한다. 아버님 이거 먹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비디면 한번 드셔볼래요? 멧돼추 씨앗, 산조인 무슨 맛일까? 센 맛이 나고 약간 좀 씁쓸하고 그런데요. 곱게 발라낸 씨앗과 과육을 냄비에 담고 끓이기 시작하는데 씨앗 외에 과육을 함께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육을 같이 넣어서 하면 더 단맛도 나고 마시기도 더 편하기 때문에 뭉근한 불에서 한 24시간 우려내서 이제 물 대신에 마시면 됩니다. 불면증에 도움준다는 멧돼추 씨앗 산조인. 그 약성을 우려내기 위해 마치 한약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인다고 하는데 계속 마시다 보면 기분 좋은 서서히 온몸이 이렇게 데워진다는 순환을 시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멧돼추 씨앗으로 차를 끓여 마시거나 약밥에 넣어 먹으면서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한 부부. 하지만 멧돼추 씨앗은 미열이 있거나 설사가 있을 경우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